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지금 작업하는 거는 캡티바 디젤 차량으로서 이번 지금 겨울에 돼서 시동이 잘 안 걸린다고 가열 블로그가 3개가 나갔다고 스캐너상에 떴어요. 그래서 이제 가열 블로그가 실질적으로는 속 안에 숨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속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속 안에 숨어 있는 요 배선들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1번, 이제 이쪽 게 2번,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은 완전 안쪽에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4번이 지금 4번 쪽은 거의 안 보이죠. 이렇게 배선 4개 빼고요. 가열 블로그 블로그가 지금 이쪽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14.5mm짜리 가열 블로그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1번 가열 블로그예요. 신품 보시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자, 신품하고 고품하고 가열 블로그에 키를 온하게 되면 계기판에 노랗게 돼지꽁무니처럼 코일불이 들어오죠. 거기서 예열이 끝나면 노란 돼지꽁무니 코일불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촉에 요 촉이 빨갛게 달궈져요. 거기서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각 블로그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를 지금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자, 가열 블로그 1번 빼고 2번을 빼야 되는데 2번이 저기 안쪽에 배선 좀 빼고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아이고. 저도 잘 안 보여서 2번이 이렇게 또 올라오죠. 이렇게 자석으로 손이 안 들어가니까 자석으로 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도 일단 2번 빼고요. 이번에는 3번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혼자서 찍고 하려니까 진짜 이게 자세가 안 나오네요. 3번 뺐고요. 4번은 진짜 안 보여요, 진짜. 4번은 제가 빼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4번이 제일 빼기가 힘드네요. 4번은 가열 블로그 캡티바꺼 4개 다 뽑았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 해드릴게요. 눈으로 보이게. 1번 여기 봉이 빨갛게 달궈져야 돼요. 그래서 열을 발생시켜줘야 되거든요. 1번은 나갔고요. 2번도 나갔어요. 3번도 나갔고요. 자, 4번. 아, 이렇게 빨개지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사기통일 같은 경우는 4개가 다 1, 2, 3, 4가 동일하게 이렇게 빨갛게 달궈져서 열을 따끈하게 데펴줘야 돼요. 그래서 피스톤이 작동을 하면서 압축이 돼서 폭발하면서 시동이 걸리게 돼 있는 거죠. 1, 2, 3, 4번 중에 4번만 살아있어요. 요거는 신품이에요. 자, 금방 빨개지죠. 보이시죠?
금방금방 빨개지죠? 자, 네 번째 끝까지 이렇게 빨갛게 용접봉처럼 빨개요. 그러니까 열이 따끈따끈하게 데펴지면 폭발이 쉽게 되는 거죠. 이어서 아까 가열 블럭 전기 배선 여기 세트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잭 뽑아주시고 살살살 빼서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한 손으로는 안 되니까요 요거는 빼고 나서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가열 플러그 전기 배선을 이제 뺐어요. 근데 이게 엔진이 위에 있어서 잘 안 보여요. 자, 바닥에 한번 신품하고. 자, 요거는 고품, 요거 신품. 이게 배선이 오래되면 딱딱해서 부러져요. 그래서 신품으로 같이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가열 블로그 전기 배선 신품으로 다 이렇게 장착해 놓은 상태고, 가열 블로그는 3번 4번은 사실상 좀 찍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번 4번은 지금 조립한 해 놓은 상태고, 자 1번 2번 조립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2번 들어갔고요. 1번 이렇게 하면 일단 가열 블록은 장착이 다 됐어요. 이제 배선 가열 블록 배선 다 조립하고요. 가열 블록가 4번 잘 안 보여요. 공간이 너무 적어서.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제 2번,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다 블로그하고 블로그 배선하고 다 조립하고요. 요거는 이제 커먼네일 잭이에요. 커먼네일 잭은 커먼네일 잭이 들어야지 연료를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안 빼면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뺐다가 다시 꼽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캡티바 디젤 가열 블로그 4개 배선 신품으로 교환하고 이제 마무리 점검 이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동 걸면 시동이 일발 시동 한 방에 잘 걸리겠죠.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요. 자 이제 운전석 안으로 들어와서 키 온 하면서 가열 블로그 점등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키 온 하면 여기 왼쪽 손에 폴불이 들어왔다가 나갔죠.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쪽 손 잘 보세요. 끝에 자 코일 불 들어왔다 나갔죠. 이때 시동 거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젤차는 이렇게 시동 잘 걸려요.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